그렇게 또 관측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게 윤 전 총장이 최근 서울 연희동의 골목상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저희 시사 식구였던 장해찬 평론가가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서 하루 종일 뭐 오늘 화제가 됐는데요. 여기서 잠깐 장평론가가 전화 연결해서 윤 전 총장과의 만남은 어땠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시사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우리 얼마 만이에요?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아니, 그래도 몇 달 전에, 얼마 전에 시사에 제가 한번 갔었잖아요. 아, 그랬구나. 네. 죄송합니다. 참 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 네. 오늘 언론에 네. 윤석열 전 총장과 동행한 장해찬의 한 인물은 누군가. 이 시사회를 네.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이 됐어요. 오늘 굉장히 네. 바빴겠어요. 네,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뭐 취재 요청이 와서 네. 최대한 그 취재 요청에는 제가 아는 만큼만 제한된 부분이긴 하지만 잘 응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연희동 골목상권을 함께 둘러봤다고 하는데 네. 원래 윤 전 총장과 아는 사이였어요? 아, 저는 이제 윤 전 총장과 지난주에 알게 되었고요. 아, 지난주에 처음 알게 됐어요? 먼저 연락해 온 네, 거예요, 윤 전 총장이? 네, 그렇죠. 제가 평소에 쓰던 글이나 방송에서 하던 것을 보고 지난주에 얼굴을 한번 보자고 연락을 주셔서 네. 따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대화 끝에 이런 현장 행보에 뭐 종종 동행하자 이런 제안을 주셔서 알겠다고 했고요. 그 첫 번째 동행이 바로 어제 모종린 교수님,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님을 만나는 그 행보에 제가 동행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은 어떤 계기로 장해찬 평론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주위에서 제가 소셜미디어에 쓰는 글이나 뭐 예. 방송에서 그동안 평론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누가 추천을 해서 많이들 보내주셨던 모양이에요. 예, 그런 예. 걸 보고 뭐 어느 정도 뭐 마음이 통하지 않겠는가, 마음이 통하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아서 한번 보자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요즘에 언론에 윤 전 총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여러 얘기를 하는 게 나오던데 네, 장해찬 네. 평론가가 이제 최측근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예. 주위에 정말 훌륭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언론의 과정에서 기사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제가 그런 분들과 상충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저는 그냥 어제 모종린 교수님 회동을 갔다 왔기 때문에 네. 당사자로서 그 만남에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를 그냥 전달해드리는 역할 정도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같이 하는 행보들이 좀 더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뭐 특정 부분의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동행을 하지 않겠는가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행보다 언제다 이런 건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함께 골목상권을 찾았을 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단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대화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게 현장 분위기였고요. 모종린 교수님이 본인이 참 많은 사람들 만나봤지만 골목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과거에 혼자서 이태원 뒷골목이나 광장시장 이런 데를 자주 걸어 다녔다고 하는데 예. 그때 어떤 이 골목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알았던 본인의 어떤 식견이나 취향 이런 부분이 모종린 교수님과 딱 잘 맞아서 다양한 골목 상권 이야기 또 청년 소상공인 이야기 하느라 3시간, 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곁에서 윤 전 총장을 지켜보니까 조만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 같던가요? 그런 부분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고요. 예. 다만 뭐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고 예. 그래도 이제 다양한 국민들 또 다양한 또 특히 청년 세대들 많이 만나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는 부분 정도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윤 전 총장이 뭐 외가가 있는 강릉에도 다녀왔다고 하잖아요. 권성동 네.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통해서 이제 다녀간 네, 사실이 네.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청년층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만한 연희동을 찾아서 골목상권을 둘러봤다.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님이 어제 그 대화에서도 가장 많이 했던 말 단어가 바로 청년과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청년과 소상공인요? 네, 청년 세대 그리고 소상공인 이 두 계층이라고 할까요? 이런 두 분야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곁에서 받았습니다. 네, 네. 그 이 윤 전 총장의 그런 이제 관심 표명이나 이런 것들 곁에서 지켜보면서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까 이제 뭐 했던 대답이랑 똑같이 가름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국민들을 더 많이 만나겠다.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나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걸 이제는 조금 더 자주 찾아가고 자주 만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이런 의지를 저는 본 거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서 네. 더 그렇게 좀 절제된 얘기를 해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도 그러면은 윤 전 총장하고 함께할 기회들이 계속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 시사에 계속 얘기를 좀 전해주실 거죠? 아, 뭐 그래죠. 저는 이제 김성환 선생님 전화 오면 안 받으면 큰일 나는 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가급적 또 있는 소식이 있다면 투명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궁금하면 언제든 연락할 테니까요. 꼭 전화 받아주시고 네. 좋은 소식 네. 많이 좀 전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장혜찬 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일하 평론가도 지금 장 평론가하고 이제 그 대화 나누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인터뷰 내용 들어보니까 어때요? 네, 과히 뭐 평론가의 전성시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평론가가 네, 평론가를 인터뷰하고 아니 근데 어떤 장혜찬 평론가는 저렇게 이제 그 새로운 뭐 대권 주자로 꼽히는 그런 인물하고 아주 가까이 움직이는데 김인하 평론가는 저는 전혀 그럴 마음도 없고요. 네, 그럴 팔자도 아닌 것 같고, 대원에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네, 열심히 잘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도 쭉 들으셨지만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골목 문화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맛집에 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네.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음식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이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창업하는 어떤 청년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기다림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보수 정치를 지지하는 분들의 특히. 그러면 그 기대에 좀 부응을 해줄 타이밍이 이제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든지 정치를 입문하는 본인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은 뭘 목표로 해서 움직인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꺼내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공개 행보를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답답한 부분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디를 갔다 뭘 먹었다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다를 가지고 계속해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네. 평론가들은 해석을 할 게 많아서 좋긴 한데 그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이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장혜찬 평론가의 이런 활약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윤 전 총장